아침을 알리는 햇살이 포근한 안개를 머금고 산새도 햇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어느 5월의 아침. 부푼 마음을 안고 강원도 영월 개척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요를 깨울까 조심스레 나오는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 이관영 조합원입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소 사료 주러요. 이관영 조합원이 시설하우스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축사는 무려 450평의 한우는 120두가량.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소를 키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우 5두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가 농사를 지은 이유 무엇일까요? 뭐 한 40년 전부터 했죠, 뭐 농사를. 젊어서 객지도 좀 나가서 몇 년 좀 있어 봤는데, 그도 고향에서 그 부모님하고 그 농사를 읽어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몇 마리씩은 뭐 저기 농사 지면서 계속 길렀지만 이렇게 규모를 크게 이제 많이 기르게 된 동기는 이제 겨울에 노는 노동력을 이제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그래 이제 그런 목적도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농사 짓는데 이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좀 농사를 잘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1982년 처음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첨단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자가 비료를 활용해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게 됐다고 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할 때 가장 기쁘다는 이관영 조합원. 요즘은 그 기쁨을 아들 이재원 씨가 함께해줘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뭐 사회에 진출하기가 좀 상황도 애매했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와서 일도 배우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혼자 사실 그 농사일을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힘이 부치고 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니까 뭐 엄청 일이 좀 수월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이 모든 축사하고 하우스고 이제 맡겨놓고, 또 우리 두뇌우가 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게 많아요. 그렇다면 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뭐 경험이 없으니까 물어보기 편하고, 뭐, 또 모시고 사니까 같이 의지도 되고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고즈넉하게 들어선 하우스. 닮은 얼굴만큼이나 지주대를 세우고 있는 부지런함도 똑같습니다. 있으면 이게 그 바꿔요. 우리도 금방 커요. 물을. 1년에 두 번 이기작이 가능한 오이. 싱싱하네요. 이관영 이재원 부자의 자랑, 바로 할머니와 손녀까지 4대가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면 고마워, 할머니. 모두 다 잘해주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산잖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루의 고단함을 해소시키는 행복이죠. 자연이 가득 담긴 이 가정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농협도 금방 또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관영 조합원님께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우리 농촌의 모델이 되는 그런 훌륭하신 조합원이십니다. 이관영 조합원은 시설농가의 소득 향상에 앞장서는 리더로 개통출하와 연합 판매를 유도하고
농사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오이 장목반을 결성함은 물론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두가 잘 사는 농가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글쎄요, 뭐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농업은. 그냥 뭐 앞으로 지금 시작한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가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일을 마련히 늘리고 확장하기는 힘들고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지금 뭐 수익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뭐 농업 외에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소득을 더 올려서 노후에 이제 좀 살 수 있는 기반이 더 단단하게 이제 뭐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관영 조합원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활용, 축사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으로 농의 소득을 창출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꼼꼼히 농가 영농일지를 적어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농산물이 한가득 사랑을 머금고 잘 자라는 이유. 바로 4대의 사랑이 한 대에 똘똘 뭉쳐져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이들이 강원도 영월의 청정한 기운을 벗삼아 앞으로도 쭉 함께할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관영, 이재원 부자, 파이팅!